안녕하세요, 용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술 먹은 고객을 대상으로 택시기사분들이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기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술잔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인생의 쓴맛에 취해, 부어라 마셔라 마시다 보면은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술 취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나쁜 택시 기사분들이 사기를 치는데요. 이 사기 방법은 이러합니다. 택시를 타서 이제 목적지를 얘기하죠. 목적지를 얘기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목적지에서 택시기사분들에게 돈을 지불하겠죠. 자, 이 택시기사는 돈을 받지 않고 경찰에다가 그냥 나 고객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겠죠. 경찰이 오면 이 나쁜 택시기사는 일갈되게 이 승객한테 맞았다고 일갈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승객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대처를 잘 못하겠죠. 바로 이거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니까 경찰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찰은 집에 일단 귀가 조치를 하고 추후에 경찰에 부르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체포하던지 해가지고 결국엔 경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위 조사를 하는데 내가 정말 때리지 않았어도 택시기사의 일괄된 증언으로 무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블랙박스를 보면 되죠. 근데 이 택시기사들은 애초에 사기를 칠 거를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랙박스를 경찰에 진술할 때 꺼져 있던가 아니면 고장나 있었다고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때리지 않았어도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쁜 택시기사는 이 승객을 고소해서 민사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민사재판 가는데 민사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 택시기사분에게 합의금을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요.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노리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 먹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좀 드린다면 물론 술을 정말 떡이 되게 할 때까지 먹으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내가 조절을 실패해서 술을 많이 먹게 된다면 술을 조금 깨고 귀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택시를 타시고 녹음기를 살짝 키셔가지고 정중하게 혹시 블랙박스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서 인터넷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제 지인들 중에 벌써 두 분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 분 당했는데 한 분은 그래도 무죄 판결이 났고요. 또 한 분은 합의금을 결국에 물어주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일부 미꾸라지 같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다 욕먹는 건 저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용케는 유용한 정보와 재미난 정보로 용케 또 찾아오니까요. 용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용케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정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